안녕하세요. 마숑 할머니 오랜만에 만나죠. 오늘은 독일의 동화 작가인 야코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 그림 형제의 작품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이 두 형제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가난하게 살았대요. 하지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과를 나란히 졸업했대요. 장하네. 그들은 독일 대학에서 역사를 강의하다가 독일의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각 지역의 옛날 이야기들을 하나씩 둘씩 모으기 시작했지요. 13년 동안이나 모은 동화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고치고 정리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그림동화집이죠. 오늘은 그림동화집 속에 있는 티티새 수염 임금님에 대해서 동화 속으로 여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숑 할머니랑 동화 여행 가자! 어느 나라에 예쁜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 공주는 영리하고 아름다웠지만 몹시 심술궂었지. 심술궂은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 멀리서 찾아오는 신랑감들이 줄줄줄줄줄줄 줄을 섰지. 아름다우신 공주님, 전 공주님과 결혼하려고 3일 동안 꼬박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우아하시고 상냥하신 공주님, 저도 공주님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저런 꼴을 하고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한심해, 한심해. 모두 어서 나가요. 임금님은 심술궂은 공주에게 마음씨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려고 파티를 열기로 했지.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 파티를 열어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청년들 모두를 파티에 초대한다. 온 나라에서 임금님, 왕자님, 귀족의 아들, 청년들이 파티에 참석하려고 몰려들었지. 공주는 찾아온 손님들을 보고 흉만 보는 거야. 어머나, 당신은 왜 그렇게 뚱뚱해요? 꼭 술통 같아. 맙소사, 그렇게 키만 크면 곧 하늘을 뚫고 들어가겠어요. 껑충이 멀때. 땅따리 난쟁이 아저씨, 남들 클 때 코코 주무셨나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혹시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에그머니, 멸치 냄새! 말라 비틀어진 꼬부랑 깽깽 하라밤! 얼굴만 예쁘면 뭐래? 마음씨가 고와야지! 맞아요, 맞아! 저런 성질 고약한 공주는 벌받을 거야, 채! 도대체 공주의 신랑감이 누가 될지, 저런 공주를 누가 데려가기나 할까? 에? 공주의 심술사나운 말을 들은 손님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지. 공주는 그 중에서도 턱이 뾰족하게 나온 임금님을 보며 마구 약을 올렸어. 어머?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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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티티새 수염 임금님, 티티새 수염 임금님. 공주의 아버지는 화가 났지. 허, 신랑감을 고르랬더니 귀한 손님들을 놀리기만 해. 좋다. 앞으로 제일 먼저 성으로 찾아온 거지와 너를 무조건 결혼시키겠다. 티티새 수염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지.
며칠이 지났어. 웬 거지가 성으로 찾아왔어. 거지는 창문 아래에서 노래를 불렀지. 바이올린 연주도 하면서 말이야.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라오. 아름다운 마음. 노래가 끝나자 임금님은 거지를 성 안으로 불러들었지. 잘했소. 정말 멋진 연주와 노래요. 상으로 내 딸을 줄 테니 데리고 가시오. 공주는 깜짝 놀랐어. 아바마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더러운 거지한테 저를 주다니요. 말도 안 돼요. 조용히 해라. 내 지난번에 약속한 일이다. 아바마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젠 심술 안 부릴게요. 그래도 소용없다. 너는 이제 거지 아내가 되었으니 당장 성에서 떠나오라. 아바마마, 아바마마. 공주는 울면서 할 수 없이 거지를 따라갔어. 울창하고 커다란 숲을 지나가다 공주가 물었지. 이 넓은 숲은 누구의 것이죠?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것입니다. 네? 티티세 수염 임금님? 턱이 뾰족한 임금님요? 차라리 티티세 수염 임금님과 결혼할걸. 널따란 들판을 지나가다 공주가 또 물었지. 이렇게 넓은 들판은 누구 것이죠? 디티세 수염 임금님의 것입니다. 난 몰라. 디티세 수염 임금님과 결혼했으면 좋았을걸. 공주는 도시와 성도 지났는데 그게 모두 디티세 수염 임금님의 것이란 말에 더 크게 울기만 했지. 거지는 공주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조그만 오두막집으로 데려갔어. 냄새! 궁궐 화장실보다도 더럽고 작아. 여기에서 누가 사나요? 이 집은 당신과 내가 살 집이요. 오두막 문은 너무 낮아서 몸을 구부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 살림도 형편없었고. 저 하녀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녀라니? 이제부턴 당신이 직접 해야 하오. 어서 빨리 밥을 지어와요. 네? 전 불 피울 줄도 모르고 음식 만들 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할 수 없지. 오늘만 내가 할 테니 잘 보고 내일부터는 당신이 직접 하시오. 거지는 공주에게 이 일 저 일 마구 부렸지. 거지와 살게 된 공주는 할 수 없이 거지의 말을 따랐지. 며칠이 지나자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 거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주면서 말했지. 집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 돈을 벌어와야지. 이 나뭇가지로 바구니를 만들어요. 바구니를 만들어서 뭘 하게요? 답답. 시장에 가져다 팔아야죠. 어떻게 만들어요? 난 못해요. 그냥 굶을래요. 도대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요? 내가 만들 테니 시장에 나가 파시오. 공주는 창피하고 슬펐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지 남편이 만들어준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갔지. 그런데 바구니들은 아주 잘 팔렸어.
어머머머머, 예쁜 아가씨가 만든 바구니네. 잘 만들었네요. 두 개 주세요. 아이고 예뻐라. 아가씨도 예쁘고 바구니도 예쁘고 나도 두 개 주세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주가 파는 바구니를 서로 사려고 야단이었지. 공주와 거지는 바구니를 판 돈으로 그럭저럭 며칠을 먹고 살았지. 돈이 떨어지자 거지는 공주에게 다시 그릇을 팔러 가라고 했어. 파는 건 자신 있어요. 모두 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서로 사려고 하는 거요. 공주는 자신감에 차서 당당히 말했지. 공주가 길가에 항아리와 접시를 막 늘어놓을 때였지. 갑자기 술 취한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왔어. 길에서 이런 걸 누가 함부로 팔아? 어서 치우지 못해? 그릇이 다 깨졌네. 어떡하지? 병사는 그릇을 깨뜨리고 도망가 버렸지. 공주는 그릇을 한 개도 팔지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곤 거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군. 내일부턴 성으로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해주고 먹을 걸 얻어와요. 공주는 성에 가서 부엌 심부름을 했어.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청소를 했지. 힘들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공주는 허리에 항아리가 든 자루 두 개를 매달고 음식 찌꺼기를 담았지. 많이 넣어서 거지 남편에게 갖다 줘야지. 음식을 안 가져가면 거지가 똥알을 낼 거야. 공주는 몰래 자루에 음식을 넣었어. 공주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 그렇게 며칠 동안 공주는 성 안을 드나들었어. 어느 날 그 성의 임금님이 결혼을 한다고 성 안이 떠들썩했어. 공주는 몰래 커다란 홀을 기웃거렸지. 번쩍번쩍 화려하게 꾸며진 홀 안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손님들이 차례차례 들어왔어. 나도 옛날에는 저 사람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춤도 췄는데 지금 내 꼴 좀 봐. 이게 뭐야? 내가 나빴어. 사람들 그렇게 놀리다니. 벌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아름다운 아가씨, 함께 춤을 추실까요? 어머, 당신은 티티세 수염 임금님? 공주는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했어. 그 바람에 허리에 매단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 찡그랑 와르르르르르. 항아리에 든 음식 찌꺼기가 바닥에 쏟아져 버렸지 뭐야. 어머나, 저게 뭐야. 냄새. 세상에, 거지 하냐군. 손님들이 큰 소리로 공주를 비웃었어. 창피해. 공주는 부끄러워 울면서 뛰쳐나갔어. 공주의 뒤를 티티세 수염 임금님이 따라오며 소리쳤지. 공주! 공주! 가지 마시오! 티티세 수염, 아니 임금님, 죄송해요. 저는 이제 공주가 아니에요. 공주, 나를 자세히 보시오. 난 당신의 남편이오. 그 거지가 바로 나요. 술 취한 병사도 나였어. 당신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오. 제가 나빴어요. 전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울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오늘은 공주와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결혼식. 딴딴딴딴 딴딴딴딴. 심술이 사라진 공주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지. 티티세 수염 임금님의 뾰족한 턱도 공주에겐 이제 멋져 보이기만 했고. 티티세 수염 임금님, 당신 정말 멋져요. 공주, 당신도 오늘 정말 아름답소. 티티세 수염 임금님과 공주님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졌대요. 아름다운 동화로구나. 마숑 할머니가 오랜만에 동화를 읽어주니 아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친구들, 그래도 티티세 수염 임금님 재밌게 들었나요? 구독 꾹, 좋아요 꾹, 그리고 맞춤 알람 설정도 해놓으면 아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띵동 띵동 알람이 뜬다네요. 그럼 마숑 할머니 동화나라 가자는 여기서 안녕.